평화롭던 학교 앞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진짜 불쾌해. 사실 여고였는데 상스러워. 좀 비장상장이지. 애들이 어디가 나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서워요. 그러니까 학생은 물론 선생님까지 공포에 떨게 만든 사건은 한 장의 현수막에서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에 딱 맞춰 학교 앞에 정차한 파란색 화물차.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내건 현수막의 내용은 그야말로 모두를 경악케 했습니다. 혼자 사는 60대 노인의 아이를 낳을 미성년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스스로 현수막을 철수한 남자. 이때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황당한 해프닝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순찰해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3시 20분 중에 차량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또 이제 현수막을 달고 있었는 거예요, 이 차가. 2시간 30분 뒤 남자가 또 다른 여고 앞에 나타나 다시 현수막을 걸었다는 겁니다. 두 차례 경찰에게 경고를 받은 그는 이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여학교 주변을 맴돌며 또다시 현수막을 붙인 겁니다. 순찰 돌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차에 또 이제 현수막 달고 운행하는 걸 발견하고 심각성을 이제 느끼지 우리는 납치만들다 현수막을 압수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혐의 체포를 해가지고 결국 남자는 5개 광고물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하고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지역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은 공포입니다. 이쪽으로 집 가는 애들은 다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셔요. 이쪽 기분이 원래 하면 안 돼. 희롱당하는 기분?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우리 내 아를 낳아도 약간 이런 건 아니었는데 간접적으로 우리를 그냥 대상으로 한 거지. 13살에서 20세면 딱 봐도 저희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어이가 없었고. 몹시 위험해 보이는 남자. 그가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며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그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스케치북에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내용의 글을 손수 적어 붙인 남자. 남자는 처음 현수막을 걸었던 여학교에서 100m 남짓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 차 나가 한 걸로 알았어요. 저 이거 보고 1층 정도 걸어. 처음에 엄청 큰 겁이 났다. 내가 살았어요. 누가 봐요. 몰라. 혹시 숨든데 있나? 그것도 저희까지 가입한다 하더니. 그건 없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남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현수막 보고 연락드렸는데 어떤 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이 낳고 살 사람을 살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구하는데 그 나이가 그렇게 어려 보이는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무슨 소리? 네. 저 어린데요. 나는 더 어렸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60 넘었습니다. 황당합니다. 대놓고 어린 여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 남자. 뻔뻔함의 이유가 너무도 궁금합니다. 제가 꼭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날, 우린 먼저 만남을 제안한 그와 마침내 마주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지금은 안 갖고 왔는데. 20살 넘으면 넘은 사람이랑은 안 사줄 거예요?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부상으로 뭐 안 되면 뭐. 20살도 해야 하긴 해야겠죠. 더 나이가 와서 어린 사람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길 고맙겠고. 사람 눈에는 어린애로 보이지만요. 남자하고 애자하고 잠자리를 하게 되면 자연이라는 그 믿음이 짙어지면서 벌써 100개 오르면 벌써 일시에 돼요. 더 아내로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 다녀보면 내가 나하고 충돌 없이 예의하는 거 그것이 제일 기준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는 10대 여성하고 60대, 70대 남성하고도 이렇게 혼인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런 얘기가 되었지만 지금 현대는 없기 때문에 내 개념을 다 이해하려면 종이 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내가 설명하기로 종이 된다 하면은 아주 간단한 거라
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연령은 던져버리고 3년에서 한 6년밖에 안 남았구나. 나 죽은 후에도 같이 세대 차이 안 나게 살아갔으면 하고. 그래서 젊은아, 최대한 젊은 아가씨를 원합니다. 집 근처까지 같이 따라가시고 괜찮고 믿고 한번 가보시면 설명. 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 여기 뭐 마대 그때 찾은데 들어가세요? 마대 오늘은 거기까지가 확실하고 고물상이 고물상도 여기다 깨끗합니다. 돌연 집 구경은 취소하겠다는 남자는 다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배당식이잖아요. 배당식이. 증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증권이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야. 우리 처음 봤으니까 남들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니까. 모아놓은 재산도 충분히 있다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자는 남자.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얼마나요? 우리 집 보증금도 없어요. 사는 것도 불쌍해서 불쌍해서 돈도 없다고 100만 보증금 월 10만 원 해줬거든요. 그런데 보증금도 다 나가고 없고 이사만 하는 게도 안 나가고 저도 골치 아파요. 우린 오랜 설득 끝에 남자와 제대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뜻이 다르고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고 취업도 하기 싫고 또 세상에 화려한 것도 싫은 사람이 중에서 사람의 삶을 종이 될 사람은 아닌가. 그 현수만 그대로 적어줬잖아요. 뭐 차량 여기다 붙이는 건데 강의를 하는 게 트럭카드 때문에 애들이 엄청 불안해하는 거 아세요? 뭘 불안한 게 뭐 있습니까? 그걸 좀 찾게 해주십시오 기자님은. 기가 막힙니다. 반성을 하기는커녕 경찰에게 압수당한 현수막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내가 정성이다 보니까 아이를 또 나는 정해줄 수 있다는 걸 구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랑? 부모가 동의하면 되는 거고. 그거 자체가 불법이라고요. 불법이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부모가 허락하면 그 부모도 동의하는 거예요. 비뚤어진 성의식을 갖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를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 취재가 한창이던 지난 15일 또다시 여학교 주변이 소란스럽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남자는 학생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그리고는 차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다 사라진 남자. 이번엔 대체 뭘 한 걸까? 야, 또 붙여놨다. 또 붙여놨어. 논란이 된 단어를 치밀하게 지은 구인 글을 자신의 화물차에 붙여놓은 남자. 이대로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젠 그를 멈춰야만 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집 앞엔 이미 경찰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케이, 방금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여론이 설명할 수 있고 누가 변명이 있게 있습니다. 경찰은 5개 광고물법 및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문가 역시 미성년자와 관련된 일인 만큼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아이 낳고 살림할, 그리고 희생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매매 권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거기에 목적이 있어가지고 추행, 간음, 결혼, 영리의 목적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철저히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엔 큰 현수막에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미성년자 종을 구한다고 적었던 남자의 글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엔 스케치북 크기로 줄었고 추가 신고를 받은 뒤엔 문제가 되는 단어도 지워졌습니다. 엄정한 법의 처분을 받은 뒤 남자가 적어야 하는 글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